언니 결혼했어요? 네. 응? 네. 지금 신랑이랑 같이 살고 있어? 네. 응? 신랑은 사람은 좋아. 네. 어? 사람 좋고, 또 뭐냐면은 언니가 하는 거라면 뭐든지 조금 그래도 위로해 주려고 하고, 챙겨 주려고 하고, 그지? 참 순할 때참 순한 양반이야. 네. 고집이 세어서 아, 그렇지. 엄청 세요. 그지? 대도 않은 똥꼬집이야. 대도 않은 똥꼬집. 그리고 언니가 애 때문에도 걱정이 조금 많을 거야. 딸이에요? 네, 어? 딸 딸 하나, 하나. 아들 그지? 하나요. 아들 하나. 네. 우리 딸내미 때문에 걱정이 많지 않아요? 네, 그지? 맞아요. 언니랑 기질이 똑같아. 네. 기질이 똑같아. 언니도 엄마 고생 시켰잖아요. 마음고생. 네, 맞아요. 그지? 네. 어? 그러니까는 딸잘 키워야 돼, 언니. 딸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언니 집에 무당이 있었어? 아니요, 응? 그럼 신랑 집에는 없어요. 없었어? 네. 그럼 언니가 몰라서 모르는 거야. 그런 걸수 있을 응? 것 어른들이 무당이 있었다는 소리는 안 하죠. 그죠? 같아요. 네, 따로 얘기는 안 해요. 무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신이 왔는데 신을 거부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응? 신이 왔는데, 분명히 이 집에는 신이 뻗쳤어. 신이 뻗쳐서 신이 왔는데, 신을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집안에 풍파가 굉장히 많았죠. 좀 많이 돌아가시고, 언니 친정집이, 그치? 어? 풍파가 많고 편하지가 않았죠. 우환이 깃들고, 돈 때문에 또좀 많이 응? 그렇지. 뭐가 편하게 사는 집이 없어. 그지? 근데, 언니도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언니한테도 신이 많이 뻗친다고. 신의 기운이 너무 많이 뻗쳐서, 우리 언니가 이런 데 전보를 많이 다녀봤어요. 전부 응? 말보도 가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이런 길을 가야 된다 듣게 되면은 막막하고, 또, 안 가도 된다는 소리 들으면 좀 서운한 것 같고, 응? 것보다는 그냥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확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돌아다녀봤자 소용없어, 언니야. 언니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지. 뭐하러 전보러 다녀. 남의 입을 통하는 거 뭐하러 믿어.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은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알아. 근데 그거지. 정말 받아야 되는 거 맞나? 내가 이 길을 갈수 있을까? 가야 되나? 가야 내가 해야 되나? 되지, 꼭 아니면. 가야 되나? 이런 거죠. 근데 결국에는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결국에는 받기 직전까지는 지치고 지치게 만드니까. 당신들을 받을 수 있게끔, 응? 의지할 곳이요. 전혀 없게끔 만드니까. 결국에는 매달리는 곳이 신령님한테 매달리게 돼 있다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시든, 응? 아니면 조금 뭐좀더 기다려도 되고, 어? 근데, 일단은 재작년부터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응? 그랬던 것 같아요. 꿈도 너무 많이 꿨고. 일단 재작년부터 신의 기운이 너무 많이 뻗치게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진짜 너무 감당이 안 되잖아. 그지? 지금. 그러면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진짜 더 미치겠어. 네.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신의 바람은 이미 지기 시작했고, 또 언니가 16, 17, 17딱 들어서면서부터 신의 바람은 그때 또 불었었고, 그러면서 인간 바람도 불었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래가지고 집 떠나, 절 떠나서, 엄마 애도 먹였고, 그렇잖아. 그러면서 21살, 22살 때까지 정신 못 차렸잖아, 우리 언니. 그지? 그때도 신의 바람이었어. 물론, 문제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꼭 이제 뭐냐면은 친구 좋아가지고 친구 따라서, 부모 걱정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다 신을 받았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원인이 어떤 이유인가에 따라서 틀리겠죠. 우리 언니는 그때는 내 정신 남주고 남의 정신 덮어쓴 것처럼, 뭐의 시인 것처럼 그렇게 놀았단 말이야. 응?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든지 이런 이유들이 많았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러면서 22살 때까지 조금 내가 정신 못 차리다가 22살 때 이후로부터 좀 그래도 마음 잡고 뜻 잡아서, 조금 돈도 벌기 시작하고, 그지? 조금 뭐라도 해보기 시작하고, 그렇잖아. 맞아요. 그지? 그러면서 2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신랑 그때 결혼했어요? 아니요, 21살 때. 21살 때? 그때 결혼했어? 빨리 결혼했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2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뭔가가 가정도 조금 안정되는 것 같고, 조금 마음이 모든 게 안정되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언니가 32살, 33살, 34살, 34살,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27살. 33살, 34살. 요 시기가 되면 조금 안정되는 시기는 들어와 있겠죠. 그렇죠. 2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안정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보게 되면은 33살, 34살. 요 시기가 되면 진짜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들어올 거야.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신의 길이 되든, 가정이 되든. 아직 조금 남아있겠죠. 이때 언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처신을 하냐에 따라서, 33살, 34살이 내가 조금 길이 열리든, 좀 안정이 되든, 더 안정이 되든,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못 모르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까지 왔지만, 그래도 좀 가정은 또 안정적이야. 안 그래요? 지금은 좀 옛날보다는 조금 많아. 안정적이야. 아니,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렇잖아. 근데 안정적이고 조금 가정은 더 오히려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가는데 언니가 지랄 발광이 나서 그럴 거야. 어떤 면에서요? 내 마음이 일단 안정이 안 되니까. 가정은 편안한데 나 빼고는 다 편안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 빼고는 다 편안해. 근데 그게 지금 뭐냐면 신의 환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자꾸 들썩들썩 흔들림이 많아지는 거지. 맞아요. 화가 그냥 미친 듯이 났다가 또 사그라들었다가 확 올랐다가 또 애한테 또 뭐라 막 하고 또 남편한테 또 막 그렇게 하고 저도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요 지금 현재 신을 받아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환란을 겪지 말고 신을 자정을 해서 자정을 해서 이때 이 시기 때 더 안정이 돼가는 시기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데리고 가든 날 끌고 가든 아니면 나를 환란을 주위에서 왔든 집안에 벌이 있어서 이런 걸로 왔든 그거를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때문에 왔든 간에 신을 받는 시기로 가지지 마시고 자정을 시켜서 신을 알아주는 시기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버셔야 돼요. 그럼 거기 그 중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정굿을 하는 거죠. 그건 어떤 거예요? 자정굿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이 온 거를 내가 신의 길을 가야 되는 부분들을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정하라 그러잖아. 말 그대로 앉으라고. 내려 앉으세요. 내 몸에 내려앉는 게 아니라 들쑤시는 부분을 안정시켜 주세요. 시가 되고 때가 되면 갈 테니까 벌로 나한테 오지 마시고 바람 일으키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알아드리는 대신에 때가 되고 시가 되면 가야 된다 그러면 갈 테니까 시간 벌어주세요. 아이들도 안정시켜 주시고 이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내 혼자서 들썩거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집안의 바람이야. 집안으로 번진단 말이야. 우리 집안이 시끄러웠듯이 우환이 있었듯이. 그지? 그런 걸로 말고 제가 이렇게 알아드린 만큼 조용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우리 대주도 건강하고 가정에 우환 없게끔 금전바람 불지 않게끔 몸을 두고도 몸수가 편안하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빌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언니가 지금 현재 신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신의 길을 가는 데서 제대로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한테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시기라서 그죠? 그래서 벌 수 있으면 시간을 자꾸 벌어야 돼요. 시간을 버셔야 돼요. 그 딸 아이도 잘 때 막 그랬던 것도 그게 또 포함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언니가 가야 되는데 언니가 안 가고 있으면 언니를 들쑤시다가 이제 언니가 마음 약해질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약점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신령님들이요 참 자비로울 때 너무 자비로워. 당신들 알아줬을 때는. 근데 당신이란 이 신명이라는 존재를요 거부할 때는요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물론 양아치가 다 있어 이럴 정도로 되게 잔인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주면서 달래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것과 아예 그냥 배제를 시키고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사는 것과 삶은 굉장히 틀려지는 거야. 이해가 가요? 네네. 그러니까 알아주면서 살아. 그러면은 아이도 편하고 나도 편해. 모두가 편해지는 거야. 우리 가정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거를 숙제를 어렵게 풀라 그러면 진짜 어려워. 그런 것 같아요. 저 머리가 너무 혼자. 그러니까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 쉬운 방 쉽게 풀려면 굉장히 쉬운 거야.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시를 받아야 된다는 목적 하에 풀게 되면은요, 네. 굉장히 어려워져 이게. 네. 아이들도 생각해야 되고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무당이란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받을 때 받더라도 그거는 나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여기서 최선을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안 받는 방법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거를 해볼 때까지 해보고 마지막 노선의 시를 받아야 된다면 받는 게,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방법 없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무조건 받아버리게 되면 이 신을 포기하는 것도 빨라요, 또.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힘들다 보니까는 빨리 포기해버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구나. 아, 정말 받아야 되구나. 이렇게 됐는데도 안 되구나 했을 때 이 양반들을 포기를 못해. 결국에는 끝까지 내가 안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힘들더라도 모시고 매달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다가 보면 힘들다 보면 아 그때 그거라도 해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언니한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자전구시예요. 자전구술에서 자정을 시키세요. 자정을 시키고 시간을 버세요. 시간을 벌어서 진짜 뭐 애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도 내가 이런 기운들이 계속 더 남아있고, 자전구 탄 번 했다 해서 평생 자정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시기 때마다 때때마다 자정꽃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요즘은 원체 돈도 흔하고 모든 것이 흔한 시대라서 신받아야겠다면 바로 받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까지 옛날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으로서는 옛날에 노만신들은요 자정꽃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아이까지 뭐 잘못된다거나 뭐 잘못되기 직전까지 갔다거나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시를 받아들여. 그러다 보니까 노만신들은 옛날에 만신 할머니들 같은 경우 그만큼 잘 해올 수 있었던 거야. 아니면 아예 소벽 박수치고 내려가가지고 산으로 뛰어가가지고 무고 다 찾아오든가, 정말로 가가지고 내가 누구다 하고 찾아오든가. 그렇게 해서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이 신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잘 모시고 또 잘 버려. 퇴송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말세야. 그리고 아직 젊잖아. 네. 그렇지? 네. 그리고 언니와 같은 사람들 자전거 타면서 노래방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또 뭐 자기 각자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각자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언니처럼 되게 힘들지만 꿈도 너무 많이 꾸고 막 애들도 그렇고 뭐 신랑이 갑자기 그렇고 막 이러다가 자전거 타고 나서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각자 일을 하면서 쉬게 되고 또 뭔가 또 두수 쉬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 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연해서 갈 사람 많아. 내가 우리 단골 중에 한 사람은 지금 56이야. 56이야. 나를 30대 후 중반 때, 중반 후반 때 만났어. 그 양반이 38에 나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전거 타고 이때까지 살고 계셔. 그때는 초기에는 연년이 했던 것 같아, 그분이. 연년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탁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3년에 한 번꼴로 하시는 거지. 그냥 자기 지 혼자서 생활 잘 하다가 초하루 때도 잘 안 와요. 그러다가 또 두수 쉬고 뻘짓하는 것 같다 싶으면 와가지고 날 잡아주세요. 그래서 자전거 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아는 거지. 자기가 이런 끼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런 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점을 치는 거지. 그런 세월도 있더라는 거야, 언니. 그러니까 일단은 집안 자체적으로 신의 버릇이 있고 누군가 무당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언니를 봤을 때는 왜 우리가 무르익었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정말 신의 기를 신명을 받아서 신꽃을 해야 될 정도로 딱 이제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는 거지. 자전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맞나 안 맞나 판단꽃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신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판단꽃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판단 구슬을 해서 시를 받아야 될 정도가 됐다. 구슬 들어가서 됐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신꽃 날짜를 잡는 거야.
근데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미흡하고 조금 이건 아니다. 제대로 신명도 제대로 못 찾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거기서 이제 자전코스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조상코스 타면서 자전거를 다 시켜 버리는 거지. 일단 그 꿈 자체가 그거는 맞는 거죠. 무슨 꿈이야? 제가 꿈 안에서 어떤 무당분이 나오셨거든요. 나오셨는데 그 무당분이 저한테 구슬을 던지더니 그 구슬이 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신이랑 귀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구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한 번 더 던져 볼 테니까 다시 봐라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해서 다시 제 앞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그 꿈속 안에서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이제 그래서 꿈 나오기 전에 그분이 저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 이제 거기서 제가 정신이 맑아 그 제 정신이 아니면서 다른 할머니 분 같은 엄청 되게 무서운 분이 되게 나오셨어요. 인상도 되게 찢었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보이는 걸 아는데 네가 이 길을 오지 않으면 너희 아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를 했어. 울면서 저는 돈이 없어서 이 길을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서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게 눈 뜨자마자 너무 생생한 거예요, 꿈이.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불면증 아닌 불면증도 계속 생기고 잠도 못 자고 이게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이 계속 쓰이다 보니까 신경 쓰지 마요. 아니죠? 신경 쓰지 마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 아니에요. 당장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어? 네. 그냥 빨리 어떻게든 그거 해가지고 자전꽃이나 빨리 해. 그렇게 하다가 그냥 계속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전꽃이라는 그게 따로 뭐 비용이 들어간다던가 그런 그렇죠. 거. 당연하죠. 구슬 하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전꽃을 해야 되지 지금 신꽃을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신꽃을 하더라도 판단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실수가 없고 신꽃에도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구슬은 해야 될 겁니다. 뭔가 풀어내야 될 거는 있어요.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 실을 받아야 되겠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언니가 자전꽃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4년 전에 예전에 그 울산에 언니 계셨을 때 이제 점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가 있어가지고 이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다음날 이제 연락 드려가지고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통분이 저한테 이 길을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용이랑 뭐 이렇게 다 여쭤보고 그렇게 되면은 언니 약점인 자식들을 건들고 자식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장애가 오거나 그러는데 포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저는 거기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 또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전에 또 딸 아이가 꿈 꿨을 때도 되게 좀 사나웠고 그래서 너무 많은 감정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따로 급하게 신청을 했거든요. 글쎄요. 일단 뭐 연구는 뭐 스케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도 전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면 되고 언니가 제가 그랬잖아요. 엎어두고 묻어두고 무시를 했을 적에는 그런 벌이 정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언니가 엎어두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달래고 자정을 잘 시켜드리고 대우를 해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신을 받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언니야. 지금은 이 신을 달래는 게 급해. 알겠어? 신을 받아도 내가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신을 받아서 언니가 간다 그러면 신령님한테 매달리는 게 힘들어. 그러다 보면 그것 또한 벌이야. 그래서 시간을 버시라고. 시간을 버셔야 된다고. 애들 다 좀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 내 손이 많이 안 닿아도 될 때까지 시간을 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무당 연차를 봤을 때도 경험상으로도 이때까지 했던 노하우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언니 신을 받는 게 답이 아니야.
알겠지? 네. 해도 막상 한다 하더라도 언니는 못해. 왜?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네. 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네.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요. 네. 맞잖아요. 네. 게으르면 한없이 게으른 사람이야. 네. 그렇게 돼 부지런 떨면서 실력인데 매달린 거 안 돼. 그럼 그게 더 벌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자정코스를 하게 되므로 해서 이 실명님들 잘 달래주면 실에서 자정을 해요. 언니 같은 경우는 자정하게 돼 있어. 네. 벌로 내려온 게기 때문에 벌점 뻗기고 하고 좀 하면은 자정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극단적인 말들 들을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명이 알아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자꾸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악하게는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법과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마음 안심하시고 신랑이랑 잘 의논해서 어? 네. 자정구슬 할 생각을 하세요. 네. 알겠죠? 그거 뭐 딱 하나 더. 금전적으로 조금 너무 많이 안 풀려가지고. 자, 없이 시작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둘이 아무것도 없이.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돼 있어서 부모님한테 기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신랑집 부모님들도 뭐가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그렇잖아요. 네. 진짜 뭐냐면 원룸에서 조그만 원룸에서 방 달세 받아가면서 달세 네. 해가면서 맞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시작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같이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것들이 아니었으니까 금절이 자꾸 꼬이겠죠. 네. 애들은 커가고 네. 그렇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 돈은 일단은요. 힘들게 예,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전은 네. 하지만은 또 돈이 불려서서 또 잘 살 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젊으니까 네. 너무 돈돈거리지 말고 네. 어느 순간 이거를 자정시켜 놓고 나면 이 자정시키는 상태에서 내가 안정이 되면 나도 돈 벌러 나갈 거고 네. 그지? 그러면 선순환이 되게 시작하겠죠. 네. 지금은 악순환이잖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자꾸 빚만 지는 것 같고 네. 나 역시도 내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네. 일도 못하겠고 그지? 악순환이잖아 지금. 네.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려야지. 선순환으로 돌려놔야 되겠지. 네. 이런 기운들을 돌려놓으면은 나의 기운도 다른 악한 것에서 선한 걸로 돌아간다고. 오케이? 네.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쌀데기 없는 걱정이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거 빼도 될까요? 빼도 돼요.